어젯밤 경주의 한 대형마트의 불이나 손님과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어젯밤 서울에선 개그맨 이창명 씨가 빗길에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건물에 소방관들이 계속해 물을 뿜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북 경주의 한 2층짜리 마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680여 제곱미터 가운데 120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당시 마트 안에 있던 직원과 손님 10여 명이 화재 경보기 소리를 듣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59살 김모 씨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김 씨는 불이 난 직후 차에서 내려 다치지 않았지만 10분 만에 차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냉각수가 모자란 채 차를 몰다 엔진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개그맨 이창명 씨가 몰던 고급 외제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씨는 사고 후 곧장 현장을 떠나 이 씨의 지인이 대신 사고 차량을 수습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불러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